네, 온브레인 TV의 서가산입니다. 오늘 바깥에서 옆집 강아지를 비롯해서 네, 우리 집 강아지 그리고 고양이까지 막 울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조금 시끄럽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스튜디오가 갖추어지지 않은 빈털터리 시골에서 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뭐 언젠간 스튜디오 같은 것도 뭐 갖추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하지만 또 뭐, 이런 게또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11번 텍스트입니다. 예. 기도문, 여러분이 기도문, 패스와의 기도문. 우리는 결코 자신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게 누굴까요? 우리. 예, 우리. 여러분, 이게 굉장히 깊은 체념과 그런 우울 같은 게 느껴지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둘이 두 명이에요, 두 명. 하나는 현실적 자아인, 그렇죠? 패스와의 현실적 자아, 회계 사무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꿈의 자아. 이거는 작가요, 작가. 이 장소는 사무실, 그리고 여기는 방이죠, 방. 예, 꿈을 꾸는 곳, 공간. 요 지금 이두 인격이 마치 저기 위 어저께 텍스트 보면 샴 쌍둥이처럼 그죠? 하나의 예, 이런 그런 인격의 두 가지 모습인데 예, 그런데 이걸 이제 두 우리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이 우리는 요두 명이죠? 요두 명. 현실의 자아와 꿈의 자아. 우리는 결코 자신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깊은 자조가 섞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두 개의 심연. 하늘을 응시하는 우물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응시하는 우물이니까. 여러분, 우물한 개구리라는 말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두 개의 심연이 있는데, 이렇게 우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아가 있죠? 우물처럼. 여기서 바라보이는 것은, 여러분께서 바라보이는 것은, 이런, 이 우주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죠, 여기에. 그렇죠? 이렇게. 각기 자기가 바라보는 이 주관적인 사회에는 극히 일부분일 뿐이고, 예. 그리고 이것이 서로 같은 곳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서로를 바라볼 수도 없고 통하지도 않죠. 심연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서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왜 따로 조화시키지 못하고 응시하는 우물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자, 그다음 12번째 텍스트인가 일대기를 써주는 사람들이나 뭐 대필 작가 같은 거 얘기하겠죠? 누군가 일대기를 써주는 사람들 직접 자서전을 쓸수 있는 사람들이 부럽다. 여러분 이 자서전을 쓸수 있는 사람은 뭔가 업적이 있다든지 이렇게 자기가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자신의 자아가 강력한 사람들이 쓰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게 자아가 강력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아니, 부러운지도 잘 모르겠다. 굉장히 보류적인 태도죠. 관조적인 태도입니다. 방관적인 태도죠. 아무 연관성이 없고, 연관성을 갖추려는 의지도 없는 단상들 속에 나의 사실 없는 자서전. 여러분, 여기서 사실 없는 자서전이라는 표현이 여기 지금 보면 머리말 다음에 이 텍스트의 1번에서 나옵니다. 사실 없는 자서전. 이게 지금 페르난도 페소어의 불안의 서의 부제입니다. 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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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부제는 무엇인지 아시죠? 이렇게 쓰죠. 부제. 부제목.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의 사실 없는 자서전. 바로 이 책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자서전. 그다음에 삶이 없는 인생 이야기를 무심히 털어놓는다. 그러니까 자신은 자서전을 쓸수 없으니까 이렇게 사실이 없는 약간 공백의 상태로 있는 그런 자신의 삶이 누락돼 있는 인생 이야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사람이 현실에 이렇게 뿌리박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이는 나의
고백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할 말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당연한 말이죠. 자신의 그러니까 여러분 고백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서양에서는 유명한 장르 중에 하나예요. 아우구스티누스라든지 뭐 또 뭐 루소 같은 사람들이 고백록을 썼죠. 고백문학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이 삶이 굉장히 진부한 사람이니까 회계사 그리고 이렇게 그냥 일상을 산책하거나 도라도레스 거리를 이렇게 이렇게 산책하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자신의 글을 쓸 뿐이니까 자기에는 이제 진정한 삶이 누락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고백이 가치 있거나 쓸모가 여기서 또 그 회의주의의 면모가 나오죠. 지금 여기 지금 주인공은요 지극한 소시민이고요. 그 다음에 지질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꿈도 그렇게 별로 없고 꿈도 없고 자신이 그냥 자신의 꿈을 쫓아서 밤에 글을 쓸 뿐입니다. 어떤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 꿈은 있지만 뭔가 이런 것으로 몰래 하려는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굉장히 지독한 회의주의자이고 그런 인물입니다.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만 일어나는가 아니면 모두에게 일어나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재밌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라면 다른 이들이 이해하지 못할 텐데.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이 모두 아니죠. 다른 모두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라면은 이게 다른 이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 아니라 그렇죠? 전혀 새로울 게 없고 그 다음에 다 오직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면 다른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렇죠. 다른 모든 이들이 만약에 그 똑같은 일들을 겪으면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다 아니까. 새로울 게 없으니까. 정보량이 적잖아요. 그리고 만약 우리한테만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공감을 못하겠죠.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고백록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회의하고 있죠. 하지만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느낀 것을 글로 쓰는 이유는 느낌의 열기를 가라앉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굉장히 들떠서 느낌이 굉장히 고양됐을 때 그거를 쓰면은 이제 차분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요. 내 고백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삶을 비롯해서 전체 인생에서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없다. 그런데 느낌에 따라 풍경화를 그린다. 풍경화, 자신의 어떤 감각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그릴 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감각들로 휴식을 얻는다. 자신의 감각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글이라든지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들로 휴식을 얻는다. 자신의 들뜬 느낌을 가라앉혀주는 느낌의 열기를 가라앉혀주는 글을 쓰는 것으로 만족한다 이런 느낌입니다. 슬픈 심정으로 술을 놓는 여자들. 여러분 술을 놓는 여자들은 어떤 물론 목적 성이 뭐 있죠.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시간을 때운다든지 아니면 뭐 관습적으로 하는 그러한 것일 수도 있죠. 예, 그러한 느낌입니다. 여기 보니까 삶이 거기 있기에 하염없이 바느질을 하는 여자들을 이해한다. 그냥 어떤 뭐라고 할까, 이렇게 자신한테 주어진 것을 묵묵히 하는 것, 이러한 느낌이네요. 예. 자, 마치 본능처럼 그런가? 예. 나이 많은 친척 아주머니 한 분은 기나긴 밤에 혼자 카드점을 보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아무래도 뭐 타로 카드 이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아니면 다른 것일 수도 있지만요. 나이 많은 친척 아주머니가 여기 내 느낌의 고백은 나의 카드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서 카드점 보면서 어떤 뭔가를 점쳐보는 이런 느낌이네요. 카드에서 근데 운명을 읽는 사람들과 달리 나는 해석하지 않고 뜻을 캐묻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쓰는 글이요, 시가 시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지금 설정되어 있는 인물이 페르난드 페수아의 분신과 같은 지금 인물인 베르나르도 수아르스라고 하는 설정된 인물이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글인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자신이 쓰는 시가 자신의 감각을 충족시켜주고 열기를, 시적 영감이 막 떠올랐을 때 들뜬 마음을 가라앉혀주고 이제 그러한 본능적으로 뭔가를 하는 느낌이네요. 이렇게 그 아주머니가 습관적으로 또 습관과 습관, 본능 이런 거 이렇게 뭐라 그러지? 바느질하는 아주머니들의 모습, 그 다음에 아낙네들의 모습, 그 다음에 카드점을 보는 자신의 아주머니 보면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떤 목적과 의미가 명확하지 않지만, 예, 그런 것들. 그래서 그리고 해석하지도 않고 뜻이 그렇게 명확하지도 않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모더니즘 시 같은 거 보면 이게 뜻이 명확하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런 거 이야기하는 그런 것 같아요. 카드점에서 카드 자체는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카드점에서 카드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카드 배열이라든지 이런 게 의미가 있죠. 참 이것도 오묘하네요. 나는 형형색색의 실타래를 풀듯이 나를 풀어내거나 아이들이 손가락에 실을 걸치고 주고받는 실뜨기 논리를 하듯 나 자신의 형상을 만든다. 여기 보면 위에서는 지금 그 바느질 이야기가 나왔고요. 여기서는 또 실타래 이야기가 나와서 자유연상으로 이렇게, 예, 지금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죠. 그래서 그 형형색색의 실타래를 풀어내듯이, 예, 차근차근히 어떤 그 안에서 수수께끼를 푸는 것처럼 이렇게 자신이 시를 쓰고 글을 쓰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아이들이 손가락에 실을 걸치고 주고받는 실뜨기 놀이를, 여러분 그거 많이 해보셨죠? 예. 그래서 그 중간에 엉키면 안 되죠. 점점 이렇게 하나하나. 그러니까 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언어라는 재료인 것 같고요. 시인이니까 아무래도 지금 글 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에 실을 걸치나, 이 실은 아무래도 언어라고 하는 재료들이고, 그 다음에 실뜨기 놀이는 이제 시를 쓰는 거죠. 시를 쓰는 것. 그래서 자기 신의 형상을 만든다, 이건 이제 시로 표현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게 됐고요. 다만 내 엄지손가락을 움직이며 실의 고리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할 뿐이다. 왜냐? 그렇게 되면 손을 뒤집으면 모양이 달라지고 그러면 다시 시작한다. 이것도 아무래도 저거죠.
여러분 시를 한번 써보신 분들은 이라면 아실 겁니다.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를, 그래서 저는 산문 쪽으로, 저는 시를 굉장히 못 쓰고, 어렵고, 시는 정말, 예전에 써본 적, 시로 제 감정을 표현하려고 노력한 적이 굉장히 있었습니다만, 정말 어렵더라고요. 말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요. 배치해 놓고 보면.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가 이제 꼬이는 경우겠죠? 지금 보면, 지금 이 패스와식으로 이야기 하자면, 지금 그거죠? 실뜨기 놀이에서 이제 실이 엉켜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산다는 것은 타인의 의도대로 양말을 뜨는 일이다. 이것도 굉장히 자주 섞인 지금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서 산다는 것은 현실적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같고요. 타인의 의도대로 양말을 뜨는 일이다. 이건 그 전에 텍스트에 나왔던 바스케스 사장. 이 사람을 지금, 회계, 바스케스 사장이라는 사람이 부르주아인데 지금, 이 사람을 지금 고용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시키고 있으니까, 이런 거,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현실적 삶은. 하지만, 그러는 동안, 생각은 자유롭고, 상아 바늘로, 뜨개 코가 하나씩 이어질 때마다 마법에 걸린 모든 왕자들은 뜨개 코의 뜰에서 산책한다. 사물의 뜨개질. 휴지. 여러분, 휴지라는 거는 여기서 쉰다는 얘기죠. 휴지. 그래서 휴지는 그 휴지가 아닙니다. 티슈의 휴지가 아니라. 아시겠지만, 이렇게. 쉬다. 쉬다. 쉼표. 휴지. 그리고 또 뭐냐? 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도 굉장히 허무주의가 깊게 드리운 그런 텍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양말을 뜨는 동안에 생각은 자유롭고, 그 다음에 그 뜨개 코라고 하는 게, 뜨개 코가 하나씩 이어진다는 것은 어떤 영감,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어일 수도 있죠. 시어. 시를 쓰고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그쵸? 뜨개 코라는 거는. 뜨개 코는 뭐,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지? 뭐라고 그랬지? 시어? 아유, 한자도 오랫동안 안 쓰니까 잘안 써지네. 사물의 휴지, 무, 그래서 타이. 사물의 뜨개질이 계속되다가 휴지. 휴지라는 거는 이제 중간에 그치는 것들. 그 다음에 무는 이제 시를 쓰다 자기가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 모든 게 무로 돌아간다. 이런 느낌이네요. 이게 더 어렵습니다. 근데 상징적이니까요, 이게. 이 텍스트 자체도 지금 여러분 굉장히 시적이죠. 산문의 형식을 빌리고 있지만 함축적이고 시적이죠. 그래서 더 멋있다고 해야 되나? 멋있다. 더 오묘하죠. 그 밖에 나는 내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지긋지긋할 정도로 예리한 느낌과 느낌에 대한 깊은 자각. 여러분, 지긋지긋할 정도로 예리한 느낌,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사소한 거 하나하나, 이런 자극들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자극을 받고, 그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 그러한 분들은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주 창의적인 일을 할수 있는, 사실은, 그런, 소질을 기본적으로 갖춘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괴롭죠, 자기 자신은. 그리고 지긋지긋하고 예리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 느낌에 대한 깊은 자각은 자기 자신이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거니까, 이거는 날카로운 지성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까지 이 사람은, 지성과 감성이 둘다 극한으로 지금 이렇게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나오네. 날카로운 지성을 나 자신을 파괴할 정도이고 꿈꾸는 능력만은 유별나서 나를 즐겁게 하고. 여러분, 그 날카로운 지성은 자신을 파괴할 정도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인간은 굉장히 어리석은 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누구라도 어리석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 여러분, 우리가 보면, 뭐, 성인 군자라고 부르는 분들도, 굉장히 사실을 보면, 대부분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 뭐, 간디라고 하는 사람인지, 무슨, 뭐, 테레사 수녀 이런 사람들도 보면, 밑에는, 그, 이면에는 어떤 어리석은 측면이 다 있어요. 그럼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나폴레옹은 뭐 안 그렇고, 누구나 안 그렇고, 뭐, 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지성이 아주 발달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것을 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신의 어리석음도 굉장히 잘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괴롭다고. 엄청 괴롭죠.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이러면서.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허세 가득한 사람, 남자들이나 여자들도 뭐 허영이 가득한 사람들 보면 대부분 별거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뭐 그렇게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들이 못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날카로운 파악하고 있는 그런 자각이 깊은 인물들, 이런 인물들은 굉장히 큰 일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이거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근데 진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파악하는 사람, 이거는 정말 적어요.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잘 살고 있죠. 만약에 내 자신을 잘 알면은, 예, 어떻게 생각하면, 예. 네, 어쨌든 자신을 파괴할 정도로 날카로운 지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하지만 그 어떤 꿈꾸는 능력만은 자신을 그래도 즐겁게 해서 살아있게 한다. 이미 죽어버린 의지와 살아있는 아이를 달래듯이 그 의지를 흔드는 성찰. 여러분, 이미 죽어버렸네. 자신의 의지는 이미 죽어버렸는데, 자신은 성찰을 하면서 그 의지를 달래듯이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어있는 아이가 살아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의지가 살아나지 않겠죠. 그걸 알면서도 지금 자신의 성찰로 그거를 흔들고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듯한 성찰,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바느질, 그래 바느질, 바느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느질, 그래 바느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삶을 바느질하는 것, 또는 자신이 시를 쓰는 것, 이러한 것들, 바느질. 지금 그러니까 바느질과 뜨개질로 지금 여러 가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야, 이거 뭐야, 딱 두 페이지 읽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2번째 텍스트까지 하고요. 내일 13번째 텍스트부터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책을 구입하셔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호흡으로 읽으시면서 여러분 나름의 해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해석이 저의 해석보다 훨씬 뛰어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책은요, 그리고 지금 읽는 것과 아마 1년 뒤에 읽는 것, 10년 뒤에 읽는 것 다 아마 의미가 다를 겁니다. 그런 책이 좋은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책을 좀 구입을 하셔서 여러분이 옆에 두고 시시 때때로 읽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짧은 글들이 이렇게 단절돼서 이렇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읽고 덮어놨다가 또 다음에 또 읽고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제가 감히 강추드리는 책이니까요. 꼭 한번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지식소믈리에 서가산이었습니다.